분액 1위입니다. 원피스 캐릭터들로 랜덤 디펜스라는 월랜디. 이번엔 22라운드 조로 초월이 나온 한판인데요. 22라 초월 진짜 이거 쉽지 않네요. 22라에 초월이 나와? 자 그럼 원피스 랜덤 디펜스 출발! 일단 빨리 여기서 최고의 도움 찍고 이번에 할 게 뭐냐면은 저희가 그 22라 초월의 재현을 위해서 저희가 전설을 빨리 뽑을 예정이에요. 모두가 최고의 도움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따가 스톤이 스킬을 써가지고 요거 버스터콜을 빨리 써가지고 4스 5스를 빨리 먹은 다음에 특별함을 보고 전설을 올려서 소리를 빨리 미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하고 있고요. 돈이 안 붙으면 좀 안 되는데 그거는 예상이 없는 그림이었는데 다른 분이 붙었겠죠. 오케이 200원씩 드리고 그러면은 일단 흔함 업그레이드 마무리 해주고요. 좋았어요. 실력 좋았고 여기서 지금 패 스모커에다가 블루노거든요. 루치가 보입니다. 살짝 치초가 살아있네요. 아 치초 벤이에요. 그럼 루치 올리면 안 돼요. 아 로빈초가 살아있어요. 로빈초도 괜찮지. 로빈초도 생각을 해봅시다. 로빈초 나미상리 블루노. 근데 그렇게 빨리 뽑으려면 솔직히 선의를 다 많이 써야 되거든요. 저야 뭐 선이 엄청 쓰는 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괜찮을 수 있는데 다른 분들도 괜찮을지 모르겠네. 아, 로우에다가 한 솔직히 8개 정도 들어갈 때는 손이 좀 떨리거든요. 저도 8개 정도 들어갈 때는 손이 약간 떨려가지고 쉽게 다 나와줄지 그림이 모르겠습니다. 최고의 도움에다가 헤르메포 도움소? 다 최고의 도움인데? 최고의 도움 다 최고의 도움인데? 헤르메포가 일단은 금방 깨줄 것 같죠? 금방 깨줄 것 같고 그럴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각 볼게요. 칼총이 나와줘야 루치 뽑는데 왜 안 주시지? 칼총 좀 주세요. 아니 선생님들 이거는 잠깐만요 조초 살아있다? 조로전설을 올려서 바지초 바지초 너무 비싸서 조초 정도가 최선이긴 한데 아 이거 참 쉽게 안 주네. 패를 신라전설을 뽑으려면 솔직히 패가 어느 정도 붙어줘야 돼요. 그게 패가 이쁘게 안 붙으면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도로가 많이 나오면은 일단 루치 쪽은 좀 물 건너간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네요. 루치 쪽은 좀 물 건너갔고 조로에다가 조파 오케이 조로 조로는 될 거야. 다수 누가 박을 거임? 만화 제일 빨리 차는 사람 누구임? 179 178 172 여긴 몇임? 182 오 노랑님이 제일 빠른가? 파랑님이 제일 빠르긴 제일 빨랐는데 파랑님 오케이 그러면은 노랑님이 오스 바로 첫방 하고 제가 두 번째 하고 육수에 보라님이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요렇게 갑시다. 한 명은 해루? 해루 근데 너무 늦잖아. 해루 근데 몇 나에 나오지? 해루. 10? 아니, 만화가요. 10스토리 때 나온다고? 600? 하면은? 오케이 그럼 보라님은 아껴주세요. 오케이 그게 해루석 하나 하는 게 나쁘진 않겠다. 보라님은 아껴주세요. 마지막에 딱 해가지고 가보면 좋을 것 같고 야 이거 뭐야
도로 전설이다. 어, 한 아는 나만 몰릴 수 있습니다. 에, 안 좋아요. 어, 안 좋아. 패가 너무 나한테 어렵게 주문을 하고 있어. 압살롬 만들어야 된다. 하나, 둘. 재현이 될지 모르겠네. 이런 상황이면은 패 한번 올리고 스모커는 나왔으니까 조로 하나 넣으면 되고. 조로는 나왔습니다. 조로 온. 아니 치고 블루노가 붙어서 조금 아쉽거든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하늘 썸은 깨질 거고. 하늘 썸이 벌써 깨져? 사스토리 좀 빨리 나오겠네 생각보다. 우리 일단 애들 넣어줄게요. 키네몬이든? 키네몬이든 가면은 제가 저기가 안 나오는데요? 21화 초월이 나올 수가 없는데? 상의가 없어서? 불 크림이 났다죠? 확인. 그거. 지금 만화가 거의 다 찼을 거예요. 슬슬 311이니까 어차피 4스를 끌 거고 라인이나 봐야겠다. 어차피 깨질 거라 10 저거 만화 차면은 보스 빨리 잡고 할 거 하고 와야겠다. 21라에로서 가능하다. 21라에 확인. 10스가 깨져야 되는 거라 10스토리 깨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가능성은 일단은 진짜 있는데? 그렇게 만화가 찬다고 하면은? 바로 버콜 쓰세요 선생님. 다음 거 쓴거임? 노랑님? 아니 선생님! 이런 실수를? 일단 확인.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이런 10 나오는데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잘못 눌렀다고? 어떻게 눌렀대? 뭐 눌렀대? 그럼? 나 깨진 깨진 이거 금방 깨진. 어 누가 못 뽑는데? 부루 크로코다일 부루? 뭐가 나오는 거지? 뭐가 나와요? 후지토라 가시나? 일단은 스릴러바크는 깨진 깨지거든요? 특별함 일단은 보고 이제는 나도 봐봐 뭐 나오냐. 에잉 고양 것도 아니 진짜 이렇게 안 줘? 에잉 고양 것 내가 못 나오겠는데? 조루 전설 어떻게 나올 수 있겠냐? 하급도 봐 어떻게든 뽑아. 제가 올린 거라고? 일단 10라운드에 해서 안 나오고 8라운드 11라운드에다가 안 나와요? 저도 올릴게요. 근데 그러면은 다음에 올릴게요 저도. 제가 뽑았어요. 일단은 많이 나고 말고 나왔대요. 아니 안 나와 안 나와. 지금 어떻게 해도 안 나와. 선이 개수가 너무 딸려가지고 웬만하면 저도 빨리 올리는데 안 나오는 그림입니다. 기다려야 돼 이럴 땐. 여기도 안 붙었어요. 아이. 하나 붙으면 엑스드레이크 하나만 붙으면은 나오거든요. 엑스드레이크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두뇌 강화도 좋아요. 액드나 드강 액드나 두강 캡티크론도 괜찮아. 일단 올리고 긴장하지 마세요 선생님. 괜찮아요 긴장하지 마세요. 또 이렇게 또 긴장을 하셨구만 또 이거. 드든 엑스드레이크에다가 칼병 하나에다가 조파 둘 칼 조파 둘. 그럼 12라운드에 내 거 나온다 그치? 요크 조로 전설 조로 전설 나왔고 13라운드에 쿠마도 나왔거든요? 쿠마 후지토라 조로 전설 13라운드에 나왔어요. 일단은 다 최대한 빨리 뽑은 거잖아요. 일단은 구도는 여태까지 봤을 때 약간 조금 늦춰지긴 했지만 어느 정도 구도는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고대앱에 올리고 에이스랑 여기 대기 시켜놓고 내가 봤을 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거모가 안 나올 것 같아. 거모가 너무 멀거든. 마린포드에서 붙어야지 가능성이 있다. 이거 노랑님 만화 어디 가냐고? 몰라요. 노랑님 뭐 쓰긴 쓰신 것 같은데 다른 걸 쓰신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어? 축하축하. 오 찾아 아이스버그 개꿀. 아이스버그 개꿀. 왜냐 아이스버그 스토리 도움되죠? 아 지진 썼어요? 지진? 왜 여기는 왜? 뭐 나왔길래? 베이비라서? 왜 베이비? 아 마르콘데 베이비 또 나와가지고. 자 일단 마린포드는 깨지고 여기서 일단은 해적단 바로 해주고. 야 진짜 빠르긴 하거든요. 15라운드에 마린포드 깨지면은. 어? 아니 잠깐만요. 어 좋죠. 재료 하나 나왔어요. 바로 트루메어. 건모만 뽑으면 돼. 내가 자력으로 건모만 뽑아가지고 류마 해가지고 가고 바로 트루메어 정도만 해도 지금 생추거든요. 하도로 다 봐. 하도 다 봐. 대충 보자. 아 저 집 부럽네. 나는 하도로 풀어야 된다. 아니 갑자기야 노랑이 형. 오케이 잠깐 숨 좀 쉬고. 물 한 잔의 여유. 조로가 없다. 아니 조로 근데 거모만 뽑으면 되는 거라 거모는 그렇게 조로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칼병 총병이 없는 게 좀 문제예요. 어 뭐야 설마 튕기는 건 아니겠지? 이거 튕기면은 어? 아우 살았다 오케이 다행이에요. 안 살았네 다행이야. 일단 올리고 하도 한 번 더 보고 학업도 한 번 더 보고 거모를 뽑는다. 스쿼드 갱배지 캡틴크로 조로 하나 부족하고 조로에 선이 넣는 건 아깝지 않거든. 거모만 나오면 돼. 거모만 나오면 돼. 총병 칼병이 좀 부족하다. 올리고 거기 하나만 더 붙었으면은 쉬웠을 텐데. 잠깐만요 계산 잠깐 해볼게요. 자 조로가 4개 칼이 하나 조칼 조로가 4개 칼이 하나 맞아? 총병도 하나 필요한 게 맞는데 칼이 2개야. 칼이 2개에다가 총병 하나 안 나와 다 써도. 그럼 기다려야 돼. 17이고 여기서 스토리가 좀 느려지는데 좀 넣어줘야겠다 애들. 상디 총병 나왔네. 조로 하나 일단 넣고 검 안! 어 깜짝이야. 아, 저 여기 들어가도 돼. 혹시 깜짝 놀랐잖아. 어 칼 둘이랑 그렇지 나오면 되는 거지 지금. 아 버기도 하나 부족하잖아 지금. 저기 버기 없네. 잠깐만요 계산 다시 해봐야 돼. 칼 둘 버기 하나. 어 그럼 나오네. 오케이 뽑아야 돼. 빨리 뽑아야 되거든요. 해루가 있어도 빨리 뽑아줘야 템포가 나올 것 같아요. 검호 좋아. 검호까지 뽑아줍니다. 검호까지 뽑아줬어요. 지금 어인섬이잖아. 그러니까 그래 해루석이 나와도 20라운드에서 21라운드 어씨 될 것 같은데? 미친 속도에 설마 조초가 나오나? 22라운드의 벽을 혹시 뚫나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버콜 어인섬이 있다 지금? 깨질 거고 여기까지 좋아요. 보스는 바로 잡고 오는 게 좋고 보스 업그레이드 바로 되니까. 그리고 전설 업그레이드 해주고 해루 고고고고고 이따 해루고 무조건 해야죠 선생님. 해루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20라운드 시간 동안 얼마나 깨냐가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휘기 한번 올려볼게요. 카쿠 사보 드래곤 빠른데? 드래곤 빠르다.
나올 순 있겠니 지금 당장? 버기에다가 어 좀만 붙으면은 드래곤까지도 칼 하나에다가 초파 하나에다가 나 버기 칼 초파 버기 턴이 없어서 안 되겠다. 카쿠는 돌려야 되고 기다려보자. 이거는 그냥 찍으면 이제 나오지 않나? 바토리고 이거니까 최강의 검사 대기만 하면 되거든. 와 이렇게 해도 지금 시간 부족한데 근데? 어. 아 이거 이거 반이야 이제? 이게 반이야? 다시 보스에다가 버콜 한 번씩 쓴다. 버콜을 한번 써볼게요. 근데 버콜 해도 데미지가 지똥만큼이라 버콜 해도 데미지가 지똥만큼인데? 진짜? 너무 적은데? 하나 한번 보고 22라운드 와 이렇게 해도 힘드네? 야 일단은 초월 업그레이드 미리 해놓고 나오긴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로큐기까지 올려주셔가지고 얼추 나왔어. 버콜도 해줬으니까 데미지 아예 안 들어가진 않았기 때문에 와 이거는 진짜 엄청 빠르니 아니면 힘들긴 하구나. 이제 모건 같은 것도 그때 떠줬었거든요 그렇게 나올 때. 야 이 정도 해줘야 된다. 최강의 검사 에? 복사를 안 해도 돼? 최강의 검사 조로초 나왔습니다. 그때 22라운드 와 로큐기도 나와요? 로큐기도? 와 초록수도 나왔어. 야 이게 되네. 22라운드 조로철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어 논선이라고? 와 씨 부럽네. 일단은 저는 이거 정리 좀 할게요. 야 이제 스토리는 알아서 밀 거고 저 존버만 해야 됩니다. 이거 제가 너무 급하게 템포를 끌어올려가지고 이제부터는 좀 여유롭게 기다렸다 갑시다. 일단 카쿠는 돌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카쿠 쓸 때는 좀 없어가지고 아 노선이가 선이가 없다는 거라고? 아 저도 없어요 선생님. 난 제주도 한번 땡겼어. 아 여기다가 카쿠 돌려보자. 반더데켄 어 크제 어? 조크봉인가요? 크제가 나왔습니다. 아 근데 당연히 다 했다고? 와 진짜 힘들었다. 진짜 어려운 거네요. 진짜 어려운 거네. 팀원들이랑 다 합심해서 되는 게 아니면은 어 안 되네. 모두가 합심해야 되고 빨리 나와야 되고. 카타쿠리 가는 게 더 빠를지도 모르겠다고? 카타쿠리도 좋긴 하지. 아느나 몰리고 드래곤은 금방 나올 패거든요? 초파 하나 하면 나오면 되는데 일단 고도는 재미로 하나 보죠. 지금니! 지금니! 키네몬 하나만 볼까요? 많이 봐서 괜히 실패하면 힘들 것 같아가지고 하나 더 봐도 뭐 지금니! 오케이 그만합시다. 여기까지 패 올리고 시저 가거나 센고쿠고 키네모는 흰수염만이면은 일단 조초강은 무조건 할 거고 이게 아이템 도박도 살짝 봐야 돼요. 조초 아이템이 나올 수 있으니까 토키는 마뎀 가는 거 아니면은 안 만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물뎀이니까 토키는 웬만하면 안 가는 게 좋아요. 선이 4개 선이 7개 정도를 어떻게 깨냐?
아니에요. 그 한 부대 나와요. 한 부대 나와요. 한 부대. 왜냐면은 이거 폐문도 있고 제조도 좀 있고 해가지고 한 부대 정도 거의 나오던데 하다 보면. 고대배도 팔고 막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막 불가능하진 않아. 맞아요 맞아요. 스탬 스토리도 있으니까. 십스 에로 두 번? 그것도 괜찮을 것 같죠. 4호 스토리의 보컬 한 번. 아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지금 방금 봤는데 그 5호 스토리가 어제는 지진으로 데미니가 좀 들어가서 그게 빨리 깨진 거거든요? 지진으로 데미니가 어쨌든 안 들어간 건 아니라 그거 생각해보면은 얼추 쓰기가 좀 애매한 부분도 있을 것 같다. 일단 하고 이번에 버콜 나중에 해줄 거고 스쿼드랑 킬러고 펜은 확실히 크제 좋죠. 각인 것 같습니다. 크제 좋죠. 각이다. 전체적인 패도 크제 조초가 맞아요. 목재 7개? 딱 있는데? 드리고 목재 구입하고 선이가 이제 7개 남았고요. 타치마키야? 어. 보스는 당연히 잘 잡는데 여기가 노루가 제가 어차피 그 스킬 쓰면은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지진으로 하면 저번에 이 어스케이크 있죠. 요걸로 쓰면은 된다고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서 요걸로 해가지고 잡아보면 어떨까 싶네요. 어스케이크 아니면은 얘가 시저가 금방 나올 각이면 시저를 올려도 되긴 하는데 금방 나올 각은 아니야. 지진이냐 이거 어떻게 됐다? 사용지점 3초 스턴 헬로석 지진 어스케이크 낙뢰 흡수 충격? 충격이었나? 근데 만화를 봤을 때는 거의 썼는데? 어스를 쓰신 것 같은데? 맞아요. 그쵸. 어스케이크를 쓰신 것 같죠? 아니 무슨 30라운드에 다음 스토리 2분 남아가지고 순간적으로 뭐지? 했네. 40라운드인 줄 알았네 지금. 루치에다가 엑스드레이크 시저 나오긴 나오는데 슈가 초파가 좀 부족하구나. 나는 마음 편히 버콜로. 아니 근데 어스케이크가 두 번째 것까지 잡아줬네요. 그러니까 노루를 잡고 나서 그 다음 것까지 잡아줬네. 양까지 그때 한번 해보면 알겠지. 근데 한번 해봤는데 그때 안 됐었는데 이번에 보면 알겠죠. 노루까지 잡힌다고? 아 양은 안 되고 아 첫 번째랑 노루 지금 쏘면 양도 된다고? 안 된대 여드님. 안 되는데? 안 되는디? 양은 피가 좀 남네. 비변 하도 살짝 더 보고 어?
얘를 흰수염으로 올릴까? 키네몬? 크제 좋죠. 크제 좋죠. 크제 좋죠. 나 아이템 하나 보고. 공격력 5% 무장도 개... 아이템 개구리네. 좋죠. 흰수염. 흰수염은 조금 칼병이 많긴 한데 일단은 먼저 크제부터 가고 류마부터 가고 그러니까 먼저 무조건 가야 되는 애들부터 먼저 가야겠다. 그래야지 좀 각을 보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올려야 되는 애들이 몇 개 있잖아요. 무조건 가야 되는 애들, 꺾을 수가 없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부터 봐줘서 그림을 봅시다. 일단은 드래곤은 나오는 그림이어서 드래곤은 뽑아주고 드래곤은 뽑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로키규. 야 양분 풀스택 무조건 나오겠네. 벌써 20스택이야 35라운드인데 미션 해주고 드래곤 전설 방어력 감소가 있죠. 살짝 이감도 있습니다. 공격력 증가도 있고 물대일이랑 잘 어울리는 까 바제스는 레베카가 고정이다. 레베카 갈 크제 가니까 제한된 미리 업그레이드 해놓고 36라운드 스토리 깨지고 이쯤에서 스캔 한번 해보고 바제스 조초 강이라 라인 한번 보고 와야겠는데 으흠. 들어가고 막타! 보여줘! 조초! 아 흰수염 너무 센데? 데미지? 36%? 아 그래 조초가 조초긴 하네. 어 조초가 이감을 가지고 있고 방어력 35각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단일딜이 잘 나와서 보적 같은 거는 잘한단 말이에요. 솔직히 깡만 있으면 조초 같은 경우는 광폭도 못 잡진 않아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편이죠. 슈가를 가야 되는 것 때문에 레베카가 되게 비싼 느낌이구나. 레베카 좀. 네. 레베카 일단 나오고 비변 가야 되고 나카이누 히든 자체는 지금 솔직히 그렇게 멀진 않거든요. 징배도 있어서 잠깐만. 오이씨 큰일 날 뻔했다. 반 더 있어요. 그렇지. 마지막에 조합할 때 불현듯 떠올랐어. 이나즈마 일로 오고 에이스 이나즈마에다가 크로코다일 가면 되니까 아카이누 스쿼드 있어 킬러 있어 아카이누 조합. 여기서 크로코다일 봉쿠레에다가 징베 그러면 먼저 크로코다일 크로코다일 휘기 찍어야 되고 남이 안 하면은 나오지 봉쿠레. 아홉 개 기변이 목재를 받으면은 어느 정도 될 거고 초파가 진짜 많이 부족하긴 부족해요. 패를 봤을 때 얘가 일단은 고정이란 말이지. 오케이 다 들어왔다.
아미아나에서 비변부터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비변부터 하고 보상 보고 움직이자. 크제는 금방 나온다. 아론, 조로, 키네몬, 초파. 초파 많으면 흰수염이 맞긴 한데 말이야. 좋을 것 같은데 말이야. 그렇게 초파가 부족한 판이 나오네. 올리고 특별함 올리고 압살롬 확인 하도 두 번. 페로나 실패. 하도 두 번 더 봐도 돼요. 배포 어패. 배는 팔아가지고 보면 나쁘진 않죠. 그러면 비변부터 할게요. 나미를 일단 하나 넣읍시다. 나미 계속 부족하거든요. 선이가 한 부대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한 부대 남았고 지금 폐문을 우리가 안 치고 있는 거지. 그럼 전체적인 걸 봤을 때 금방 되겠는데? 일단은 비변부터 할게요. 아까 컵전배 했습니다, 선생님. 컵전배 아까 했고 명우님 레이드 감사합니다. 여기에다가 레이드만 하지 마시고 유튜브 업로드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갈림 패 올리고 나미총병에다가 로빈에다가 봉쿨에 나오고 크로코다일하고 크제를 준비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밍디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두 개 목재 붙이면은 되겠다. 상대에다가 크제까지 나왔네. 조 크제 나왔고 다음에 이제 가야 되는 게 아이 이거 진짜 헬멧포랑 아론 잘못 짜가지고 저거를 잘못 짠 게 너무 타격이 크네. 크제 가자. 크제까지 온 크제 나왔습니다. 이감에 스턴 있는 친구. 아니 얘 왜 얘를 얘 찍고요. 이동수 40% 헬 방어로 25 감소. 조초랑 크제가 있으면은 어느 정도 스턴이 둘로 해서 원턴 정도 보거든요. 조초도 스턴이 살짝 있기 때문에 여기다 봉쿠레까지 가면서 1.5 정도 스턴, 1.3에서 그 정도 스턴 잡아주면서 이제 깨는 게 조크봉이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조합이죠. 저는 드래곤을 넣었기 때문에 홀딩은 조금 더 좋아요. 대신에 깍이 부족하겠죠. 깍이 부족할 수 있고 어쨌든 깍을 최대한 늘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깍이 계산 좀 한번 해보죠. 25에다가 25 드래곤 10 35 그리고 얘가 18이지 18 그러면 53 초가 35지 88? 88? 이거 쌍팔년도가 생각나는 깍이네. 시저크라운 좋았고 100각은 더 나와야 110각은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야 이건 흰수염 가는 게 아니고 무조건 짜야겠는데? 크래커로? 깍을 그래야겠네요. 킹 무조건 짜야 될 것 같고 깍 봤을 때 초파가 그러면은 계속 부족할 거예요. 초파에 선이 넣는 거는 아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2만원만 빌려주면 폐문 깨고 아플게요. 2만원? 만원밖에 없는데? 뭐 만들길래 제한 저거 다세도 제한 하나 더 가시나 본데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지. 다세주안 가면은 짜잔 스모크하고 5만원 받았어. 선탱이스 제조 마무리 다 했어요. 카르가라 일단 빼줬다. 최대한 늦게까지 봐야 돼가지고 천천히 보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55라운드부터 본격적으로 짜기 시작할게요. 제 생각에 이 배도 팔아야 될 것 같고요. 고대 배 당연히 팔아야 되고 선의가 되게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에이니스 시저 일단 갈게. 시저 그리고 킹 시저 먼저 시저 순서를 정하자. 자 순서를 정할게요. 너부터 얘부터 가고 그 다음에 시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킹 살짝 보면서 같이 봅시다. 얘는 두 개는 두 개를 같이 보면은 될 것 같거든요. 일단 류마이든부터 볼 거니까 그 선이 때려 박을 겁니다. 50라운드에 하도 좀 본 다음에 선이 때려 박아서 먹고 각을 보자. 버기 상기. 오 트레저 헌터 너무 달고 하도 두 번. 블루노 니코 로빈. 아, 초파 주면 좋았는데. 초파를 안 주시네. 초파를 안 주시네. 보잡 해줌? 난 보잡 도와줄 게 없다. 하도 세 번 더. 페로나 에이스 꽝이구나. 그러면은 초파의 선의를 넣는다. 그리고 류마를 뽑는다. 조로가 저격왕 우소비에다가 조로가 둘이다. 조로 둘 들어가고 바다의 전사? 오 깍 좋아요. 류마 나와서 류마 조합. 류마로 우리가 깨달음을 조초를 해줄 수 있죠. 이렇게 해주면은 조초가 강화됩니다. 강화감 50대고 이동수감속 45%예요. 그래서 지금 깍이 15가 늘어났죠? 103입니다. 거기다 우초가 8깍이 있어요. 그러니까 111이야. 근데 우초 거는 일단은 계산 안 할게요. 넵깍이 8깍이 있으니까 좀 더 수월해진 건 맞고요. 거기에다가 루치 만화제너업 안 하니까 80스택이 어렵다고요? 지금 몇 스택이에요? 어? 그러네? 잉? 그러네요? 만화제너업을 안 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너무 빨리 잡아서? 너무 빨리 잡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카 왜냐면 라인을 계속 쳐야 만화가 찾는데 너무 빨리 정리해버리면은 만화가 찰 시간이 없으니까. 엑스 드레이크 일단은 거푸 나오고 파 둘인가? 파둘 조로 하나 초파둘 조로 하나 선이 팍팍 씁니다. 이제 시전을 먼저 마무리하고 자 시저 크라운 나왔죠. 일단 목재 하나 땁니다. 헤르메포 타시기 아론 킬러 정리해주고 올라오고요.
지금 30각이에요. 예. 그러면은 아까 계산한 거 130담. 이거 카라가라가 혼자 다 하니까 보자. 133각? 택도 없는 각이다. 택도 없는 각이야 지금. 칼병, 공룡, 키네몬. 키네몬을 꺾을 수는 없지. 안돼 지금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끌고 온 건데 이걸 죽는다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모두의 염원이 지금 달려있는 판인데 이걸 죽는다고. 힘들긴 하네. 133각 엑스드레이크 킹부터 갑시다. 깍 수치가 높기 때문에 킹부터 볼게요. 일단 공룡 떼기 온. 사실 공룡으로 써도 나쁘진 않아 얘는. 솔직히 공룡으로 써도 나쁘지 않아. 아 초파가 진짜 초파랑 조로가 진짜 부족하네. 다른 건 어떻게 되겠는데 초파랑 조로가 많이 빕니다. 많이 빼요. 133 킹 같은 경우가 깍이 워낙에 높아서 킹은 솔직히 믿을만 하거든요. 일단은 바질이 나오면서 여기 준비가 됐고 루치에다가 나미에서 루피는 나오고 초파 둘 그 다음에 버기 둘 카라나. 초파 둘 버기 둘 카라나. 스캔한 뭐 랜덤이습 달아요. 랜덤이습 또 달아. 지금 고대벤에 일단 올려놓고 야 여기서 이제 여기서도 중요해가지고 총병이 참 많네. 바질 같은 경우는 짤각으로 그냥 하나 넣어도 나쁘진 않거든요. 이 총명 개수로는 바질 짤각이 딱 좋긴 해서 그거 보면 될 것 같고 보상에서 일단 레드포스호가 나오면은 샹크스가 나오면 레드포스호 가질 수 있으니까 요거 일단 대기는 꼭 일단은 올려봐. 또 초파 초파 잘 나왔다. 카라나에다가 버기 둘 요러면 잡죠. 카라나에 버기 둘 킹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도플라밍고 나오면서 킹 나오고 킹이 깍이 기본 옷각에다가 발동각이 있어요. 22에 10이라서 39라고 보면 되거든요. 독약은 못 쓰지만 그러면은 39, 40, 172. 72입니다. 지금 현재 30각 정도 딱 크래커 정도 나오면 25각이니까 190각 때 나오면서 짤각 한두 개만 넣으면 되는 구도거든요. 그런 구도야. 보상 보고 움직이면 되겠다. 네 일단 원랜디 지금 판에서 막판 날라 그랬는데 왜 시창권 쓰시려고요? 그러면은 한 판 더 할게. 따단 따단 하도 두 번 하도 두 번 하고 쿠로 쿠로랑 적용하고서 필요한 애들인가 이게? 헤르메포에다가 아 네네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런 거면은 쓰셔도 되고. 자 보상 보고 움직일 거라 흰수염 가강이 가까워요. 가까운데 흰수염도 좀 먼 거 맞아가지고 솔직히 깍이 근데 안 나와서 흰수염은 제껴야 될 것 같은데 에이스가 더 나을 것 같다고. 일단 보상 봅시다. 시키? 스톤? 일단은 팔고
아니 근데 에이스도 초파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네 이거는 크래커를 어떻게든 올려주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비싼긴 한데 남이 버기들 보자고. 오 뭐야 웬일이야. 버기 둘이 아니고 나미가 둘이었구나. 일단 일로 오고 바지로킨스 나오고 봉쿠레 나오고 크래커 나오고 여기서 정리 좀 해주면 되니까 총명 팔고 올리고 하도 한번 보고 상디 핫지 패 한번 더 올리고 루피 팔고 사팔 해주면서 지금 아껴야 되거든요. 도로에다가 지금 현재까지는 버틸만 할 텐데 페로나가 잘 나왔다. 여기서 나미에다가 일단 빨리 잡고 이거 나미 하나 조로 둘 먼저 마무리 이거 나와야 돼. 이거 크래커 나와야 각이 나와서 버팁니다. 크래커 일단 올려주고 초초한테 걸어줄게요. 205각 나머지 짤깍만 짜면 되는 구도거든요. 여기서 지금 봤을 때는 얘가 좀 가까워 보이냐. 헤르메포는 파는 게 맞고 살짝 부족하니까 우섭각 때문에 좀 여유가 있다. 우섭 때문에 여유가 있네요. 우섭 없었으면 힘들었을 텐데. 너는 팔고 팔고 필요 없는 거 날려버릴게요. 이렇게 올리고 보스는 점사 해줘야 됩니다. 프랑키 쿠마 나와야 되고 지금 조로가 3개 필요해요. 조로가 3개 타시기 타시기 2개 팔고 아니지 에이스는 팔면 안 되지. 돈 얼마 드릴까요? 누가 15,000원? 일단은 내가 보라님 드림. 나 여기도 필요함? 아니 만원씩 드림. 님들 5,000원은 알아서 만들어 보세요. 미습 넣던지 해가지고 저도 지금 조금 공격력이랑 찍어야 돼가지고 만화 회복, 체력 회복. 솔직히 이거 만화 회복만 찍으면 괜찮거든요. 이 부분은 하고 루피는 일단은 바질도 짜볼까요? 도로 둘에서 먼저 일단 이거 마무리는 해야겠다. 사보는 먼저 마무리. 사보 나오면 사실 풀각인데 왜냐면은 그 지금 우초가 있잖아요. 근데 킹이 안 터졌을 때를 생각해서 그리고 우초가 죽을 때를 생각해가지고 좀만 더 짤게요. 나 이번에 해놓고 일단은 초월함 능력치 찍어주고 아예 초월함 능력치 찍고 말아야겠다. 저거 만화대는 못 찍겠다. 아까 전에 돈 누가 필요하댔어. 돈 약간 주고 패 올리고 광폭은 잘 잡습니다. 스키까지 나와 스턴은 너무 좋긴 한데 보조대도 나쁘지 않고 우습 하나 나오면은 바진이 나오고 하는데 안 나오네. 우습 하나에다가 지금 필요한 게 조로 초파지. 버기는 둘이 있으니까 빼고 나머지 팔고 우솝의 초파 정도. 초파 하나 나왔고 나미 상디는 필요 없나? 나상은 필요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루피도 필요가 없고 우솝이랑 그것만 나오면 되겠다. 올려주고 칼병 루피 초파 초파는 둬야 되네. 하고 또 봐?
안 나오면은 이제 정리합시다. 이게 마지막 보는 거예요? 바지로킨스는 나왔네. 요걸만 올려보내고 삼각이거든요? 그렇게 큰 각은 아닌데 이 삼각도 큽니다. 확실한 풀각이 되냐 안 되냐, 그리고 킹이 스킬에 안 터졌을 때도 각이 확실히 떠주냐 안 떠주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팔게요. 그 로우 같은 경우는 쓸 수는 있으니까 정리하면 될 것 같거든요. 아니면은 두뇌 강화도 지금 나오겠다. 남이랑 유효타가 두 개잖아 지금. 남이랑 하도 보고 에이 팔아 팔아 안 나오겠다. 그만할게요. 어차피 나 마나 스킬도 써야 되거든. 마지막에 로우만 공속 걸어주자. 목재 아이템 한번 볼 거고 5,000원? 좀 살짝 부족하네? 로 하나만 갑시다. 돈이 위습도 부족하고 옥박도 해야 돼가지고. 오 땡큐. 목재 들어가고 아이템 솔직히 방어 로 감속? 이게 나오네. 휴식색이 확인. 여기면은 크래커 비스킷을 이제 크로코다일한테 걸어줍시다. 광폭점사 이게 나오네. 크제한테 걸어주고 마지막에 일단 보스한테 해루석 해줄 거 까먹지 말고요. 출항이 의미가 크게 없는데 해줄 거고요. 독약은 의미 아예 없으니까 안 해줄 거고. 아 독약 해줘야겠다. 왜냐하면 독약이 강화 독약이. 아 근데 의미가 아예 없는데. 그치 그냥 버콜하고 말아야겠다. 삭제랑 그런 것만 잘합시다. 출 못함. 누가 10 출한다고 함? 10? 20? 20 출할게요. 이 도로랑 크로코다일 제한은 출항이 의미가 없는 게 스플 딜이 없어요. 스킬 딜러라고 하거든요. 이 공격 범위 데미지 들어가는 게 없죠. 평타 공격 데미지가. 그래서 스킬 딜러기 때문에 출항이 그렇게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의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해주면 조금 세요. 그래서 그냥 해줄게요. 20초에 해주면 될 것 같고 공속 로우로 공속 걸어줘. 나중에 팔아버리자. 74라운드 몬스터들은 그냥 녹을 거거든요. 보스 나올 때 해루석만 잘해주고. 가자 해루석 빵빵빵 만화 채우고 삭제. 20초에 출항 까먹지 말고요. 22, 20 지금 출항 공격력이 늘어납니다. 50% 증가. 로 공속 한번 걸어줄 거고 독약은 의미 없다 그랬죠? 삭제하면서 버콜광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공속하고 팔고 버콜 삭제하나? 유카가 와 유카 3 나와? 좋아요 승리! 자 이번에 조초 크제였습니다. 조초 되게 빨리 보면서 최고의 도움으로 저희가 이거를 억지로 22라운드 재현해보자 해가지고 해봤는데 진짜 22라운드 초월은 진짜 귀한 겁니다. 왜냐면 전체적으로 수리가 되게 빨라야 되고 중간에 또 끼얹어줘야 최고의 도움으로 이제 도움을 받아야지만 거의 나오는 그런 느낌이라서 진짜로 귀한 초월을 봤습니다. 그리고 유카도 조초가 3 나왔으면 되게 잘 나온 거거든요. 오랜만에 되게 시원하게 물댐. 그리고 22라운드 조초까지 해가지고 클리어했네요. 일단 조초는 이감이랑 깍이 좋은 친구죠. 가성비가 좋은 친구예요. 강화를 해줬는데 이감 40%에 방어력 감소 50 그리고 스킬 딜러 보스는 잘 잡는다 그랬습니다. 크리티컬 좋아가지고. 그리고 크로코다일도 이감 깍이 있어서 스턴도 가지고 있으니까 조초랑 잘 어울린다 그랬어요. 하이브리 이렇게 둘이 같이 많이 쓰입니다. 킹 깍 때문에 넣었고 나머지는 거의 다 깡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드래곤 같은 경우가 이제 스턴이었는데 패가 원래 드래곤 안 가고 봉크레이든 같은 거 섞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은 굳이 이미 스턴이 좀 든든하기 때문에 두 개만 있어도 드래곤 안 가고 봉크레이든 가는데 패가 너무 드래곤이어서 드래곤 올려줬습니다.